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오늘 새로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올블랙 에코스. 이 제품을 어떻게 출시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하면 약간 적셔야 돼요. 저희가 직접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젖어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젖어있는 상태로 담아져 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부패가 일어나죠. 약간 부패가 일어나서 약간 냄새도 나고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거를 분말 형태로 따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 가루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혼합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이 필요하고요. 집에서 사용하시던 뭐 체입통 특대건 아니면 집에서 안 쓰시는 통이 필요해요. 여러 큰 걸 쓰지 않으신 분들은 장통을 준비하셔도 돼요. 어떤 통이건 상관없어요. 본인이 쓸 만큼의 양만 담을 수 있는 통을 준비하시고, 블랙 에코스, 블랙 에코스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거고, 제가 판매 안 하는 뭐 딴 데서 에코스가 아닌 뭐 피트모스나 뭐 그런 거 판매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혼합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아니면 없으신 분들은 이걸 따로 사셔서 분말하고 같이 별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개에 담아져 있는 분말 가루는 에코스 한 봉지 분량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부어서 하셔도 되고, 양은 똑같은데 에코스 양이 줄어들면 어떤 게 달라지냐, 색이 진하게 되고요, 점도가 강해지고 말랐을 때 강도가 강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버러성이나 이런 애들 보면 굳는 에코 같은 거 그런 역할이 있죠. 완전히 굳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딱딱하게 굳어져서 굴을 팠을 때 굴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에코스를 붓고 가루를 비율에 맞춰서, 똑같아요, 1대1대 비율이에요. 이거 저희가 따로 비율에 맞춰서 담아놔서 판매하는 거라 이거를 뿌려서, 분말을 뿌려서 세 가지를 다 혼합하는 겁니다. 비율은 1대1대의 비율로 뿌려서 혼합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장갑을 껴야 돼요. 네, 장갑을 안 끼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코스 덩어리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갑을 끼고 이 덩어리들을 부셔주면서 골고루 가루가 섞이도록 해줍니다. 분말 가루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색깔이나 점도나 강도 뭐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하다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을 때는 가루를 더 첨가 해주셔도 돼요. 이 가루 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안 맞는다 그러면 조금씩 더 혼합하시면 되고, 나는 한 번에 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기 큰 통에다가 에코스 한 봉지 다 부으시고 가루 세 가지 다 넣으셔서 한 번에 그냥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우선 조그맣게 만들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우선 덩어리나 이런 것들 없앴어요. 없어진 상태에서 물을 붓는데, 혼합하면서 물 양 내가 쓸 정도의 적셔졌다 생각하시면 그 정도에서 멈추시면 돼요. 조금씩 부으면서 반죽하듯이 버무려주면 됩니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죠? 블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직! 혼합 비율에 따라서 색깔을 낼 수 있는데, 분말 3개의 에코스 하나를 통 안에 다 넣으시면 이렇게 블랙으로 변해요. 분말 가루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또 색도 달라지지만 얘네들이 묽어져서 가루가 많이 들어갈수록 얘네들이 이렇게 굴 만들 때 만들고 싶다 아니면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에코스 양을 줄이고 가루로도 양을 늘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식물을 뭐 심을 때나 이럴 때도 활착하는 거 있죠? 이끼 활착이나 그럴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루가 혼합되고 물이 젖으면서 색깔이 변색이 되면서 올블랙 에코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짠! 이렇게 해서 사육장에 넣어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우선 버러우성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넣으셨고요. 애들 버러워하기 때문에 땅 파면 애들 에코스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반만 까는 거 아시죠? 네, 버러우성들은 반만 깔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올리브도 넣어보고 버러우성도 또 넣어보고요. 불은 안 파고 바닥에만 거미 주셔서 딱 자기 위치를 잡았더니, 얘는 베이스성인데 굴 파야죠. 베이스성인데 굴 파가 들어갔어요. 약간의 점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에코스보다는 이 굴 유지가 잘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가루 양은 많고 에코스가 적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스 양을 줄여서 혼합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더 굴을 만들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겠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번에는 거의 1:1 비율로 혼합한 방식이에요. 1:1 비율로 혼합했을 때 수분이 날아가면 완전히 딱딱한 게 변해버려요. 아주 딱딱하게요. 완전히 바닥 똑같이 바뀌어버리는데 얘는 지금 딱딱한 거를 다 부셔놨죠? 부셔서 다 올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변해요. 혼합한 바닥재 자체가요. 이렇게 마르면 약간 회색기도 도는데 젖으면 저렇게 블랙으로 되고요. 여기다 바로 물을 줘도요. 얘들이 수분 공급 제대로 됩니다. 이 특징은 색깔 우선 블랙, 올블랙을 만들 수 있는 기능성 분말이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점성을 높일 수 있어서 에코스 혼합에 따라서 점성을 높일 수 있어서 나중에 말랐을 때 잘 굳어져서 또 굴파는 애들한테 또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곰팡이 잘 안 피고요. 그리고 자연 분해료라서 일반 바닥재 썼을 때보다 사용할 때 좋겠죠? 생분들한테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서 직접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